에크로이드 살인사건 8, 제프리 레이먼. 그날 나는 포아로의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발견했다. 그런 도전은 인간성에 대한 그의 지식에서 나온 미묘한 방법이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에크로이드 부인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첫 번째로 반응을 보인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엉진을 마치고 돌아오자 누이가 내게 제프리 레이먼드가 다녀갔다고 말했다. 날 만나러 온 거야? 현관에서 외투를 걸며 내가 물었다. 누이는 내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가 만나고 싶어 한건 포아로 씨야. 라치스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래. 포아로 씨는 외출 중이라더라. 포아로 씨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네가 행방을 알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야. 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내가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했지만 30분 후에 다시 라치스로 가보겠다고 하고는 마을로 갔어. 그에겐 안 됐지만 그가 떠나자마자 포아로 씨가 왔단다. 여기에 왔다고? 아니, 자기 집에 말이야. 누나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옆 창문이 있잖니. 캐롤라인 누이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누이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건너가 보지 않을 거야? 어디로? 물론 라치스지. 누나, 도대체 왜? 내가 물었다. 레이먼드 청년은 그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더라. 무슨 일인지 들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차갑게 한마디 했다. 난 호기심에 줄고 시달리는 그런 유형이 아니야. 이웃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시시콜콜 알지 않고도 편안히 지낼 수 있어. 내가 차갑게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임스, 너도 나만큼이나 알고 싶어 해. 넌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것뿐이야. 넌 항상 아닌 척 하거든. 정말 이러지 마, 누나. 그렇게 말하고 나는 진찰실로 들어갔다. 10분 후 캐롤라인 누이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잼 단지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이 모과 젤리 단지를 포아로 씨께 좀 갖다 줄수 있겠니? 제임스? 주겠다고 그에게 약속했거든. 그는 집에서 만든 모과 젤리를 못 먹어봤다더구나. 애니에게 시키지 그래? 내가 차갑게 말했다. 그 애는 지금 뭘 고치는 중이란다. 심부름 보낼 수가 없어. 누이와 나는 서로 마주 보았다. 좋아, 저 빌어먹을 젤리를 갖고 가긴 하지만 그냥 문 앞에 주고 올 거야. 내말 알겠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누이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연하지, 누가 너한테 다른 걸 하라던? 영광은 누이의 것이었다. 포아로 씨를 보게 되면 그 장화 얘기를 전하도록 해라. 내가 막 문을 열고 나서는데 누이가 말했다. 정말이지, 교묘한 마지막 화살이었다. 나는 그 장화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의 진상이 몹시 알고 싶었다. 브르타뉴풍의 모자를 쓴 노부인이 문을 열어주자 나는 거의 자동적으로 포아로 씨가 집에 계시느냐고 물었다. 포아로는 무척 기뻐하며 나를 맞았다. 앉으세요, 친애하는 친구 양반. 저큰 의자에 앉으시겠습니까? 이 작은 의자가 좋을까요? 방이 너무 덥지 않나요?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 걸 애써 참았다. 창문은 꼭 닫혀 있었고 커다란 벽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영국인들은 신선한 공기를 광적으로 좋아하더군요. 신선한 공기는 바깥에 있는 게 좋죠. 왜집 안까지 끌어들이나요? 하지만 이런 흔한 얘기는 그만둡시다.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오셨겠죠? 두 가지예요. 우선 이건 누이가 보낸 겁니다. 나는 모과 젤리 단지를 내밀었다. 마드모아젤 캐롤라인은 정말 친절하시군요. 약속을 잊지 않으시다니.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요? 정보 같은 거랍니다. 나는 그에게 에크로이드 부인과의 사이에서 오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흥미있게 들었지만 크게 흥분하진 않았다. 이제 사태가 분명해지는군요. 그리고 관리인의 증언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관리인 말이 은제 탁자 뚜껑이 열려 있어서 지나가면서 닫았다고 했죠. 꽃이 싱싱한가 확인하러 응접실에 들어갔다는 그녀의 말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아, 그런 말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잖습니까, 친구 양반? 그건 자신이 그 방에 있게 된 것을 서둘러 합리화해야 할때 여자들이 서둘러 꾸며대는 변명임에 분명합니다. 상대는 물어볼 생각조차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녀가 불안해하는 것이 은제 탁자에 손을 댔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군요.
예, 그녀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난 걸까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포아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생각도 그렇답니다. 그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건 그렇고 누이가 전해달라는 전갈이 있습니다. 랠프 페이턴의 장화는 갈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라더군요. 나는 그 말을 전하면서 포아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혹해하는 듯한 빛을 보인 것 같았다. 그랬다 해도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검은색인 게 분명하답니까? 틀림없답니다. 아, 유감이로군요. 그가 유감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몹시 풀이 죽은 것 같았다. 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즉각 화제를 돌렸다. 관리인 러셀 양이 문제의 금요일 아침에 진찰을 받으러 왔다고 하셨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물어도 괜찮을까요? 제 말은 의학적인 세부 사항 외의 말입니다. 괜찮고 말고요. 증상에 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 독약에 대한 이야기와 그걸 검출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마약 복용과 마약 중독자 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코카인을 언급하던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간 놀란 내가 물었다. 대답 대신 그 작은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신문에 쌓여 있는 대로 갔다. 그는 9월 16일 금요일자 데일리 버젯을 가져와 코카인 밀수에 관한 기사를 보여주었다. 충격적인 효과를 노린 듯좀 으스스한 기사였다. 이 기사를 읽고 그녀는 코카인 생각을 한걸 겁니다. 친구 양반. 나는 그 말뜻을 잘알수 없어서 좀더 물어보려고 했지만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제프리 레이먼드가 왔다는 말이 들려왔다. 제프리 레이먼드는 여느 때처럼 생기있고 유쾌한 모습으로 들어와 우리 둘 다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퍼러 씨, 이곳에 온게 오늘 아침에만 벌써 두 번째랍니다. 선생님을 꼭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만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좀 어색하게 말했다. 저 때문이라면 그러지 마십시오, 선생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없고 말고요. 포로가 손짓으로 권하는 대로 자리에 앉으며 그가 말을 이었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엉베르테? 포로가 예의 바르게 관심을 드러내며 말했다. 사실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제 오후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비난하셨죠, 푸아로 씨.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레이먼드 씨?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저 이런 얘기입니다. 제겐 빚이 있습니다. 꽤 많죠. 하지만 마침 제때에 유산을 받게 된 거죠. 500파운드라면 빚을 다 갚고도 조금 남습니다. 그는 애교 있는 솔직함을 곁들여 우리 둘 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솔직함이야말로 그를 그처럼 호감 가는 청년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였다.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실 겁니다. 의혹을 갖고 바라보는 경찰에게 돈 때문에 곤란에 처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나쁘게 비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이지 어리석었습니다. 9시 45분부터 블런트 소령과 저는 당구실에 있었으므로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셈이니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사람들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호통을 치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털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보고 웃었다. 포아로가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말했다. 당신은 무척 현명한 젊은이로군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면 난그 숨기고 있는 일이 아주 나쁜 일일 거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털어놓길 잘하는 겁니다. 레이먼드가 웃으며 말했다. 의심이 풀려 기쁩니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비서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죠. 하지만 그가 만약 당구실에 없었다면 누가 합니까? 요컨대 500파운드도 안 되는 돈 때문에 많은 범죄가 저질러진답니다. 그 모두가 한 인간을 파멸시키는데 얼마가 필요한가에 달렸죠. 그건 상대적인 문제 아닐까요? 그 집에서 에크로이드 씨의 죽음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친구 양반, 에크로이드 부인, 플로라 양, 레이먼드 청년, 관리인 러셀 양. 실제로 이득을 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블런트 소령뿐입니다. 소령의 이름을 말하는 그의 어조가 너무 이상해서 나는 당혹스러운 눈길로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비난한 이들 중두 사람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블런트 소령도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라면 적절한 속담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숨기는 건 오직 자기네의 사랑뿐이라는 겁니다. 블런트 소령은 그걸 숨기는 데는 전혀 소질이 없더군요. 포아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갑자기 결론으로 비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페러스 부인을 협박한 자가 에크로이드 씨를 살해했을 거라고 줄곧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포아로가 기운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궁금했죠.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편지가 없어졌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대로 반드시 살인자가 그 편지를 가져갔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시체를 발견했을 때 파커가 몰래 편지를 가져갔을지도 모르니까요. 파커가요? 예, 파커 집사 말입니다. 언제나 파커에게 돌아가게 되는군요. 살인자로서는 아니지만요. 예, 그는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페러스 부인을 겁에 질리게 할 수수께끼의 파렴치한 역으로 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킹스 패독에 있는 하인들 중 하나에게서 페러스 씨의 죽음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블런트 소령 같은 일반적인 손님보다는 파커 쪽이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파커일지도 모르겠군요. 편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눈치챈 것은 한참 후였으니까요. 얼마나 후였습니까? 레이먼드와 블런트가 방에 들어온 후인가요? 아니면 그 전인가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 전? 아니, 그 후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후였던 게 거의 분명합니다. 내가 천천히 대답했다. 포아로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그렇다면 세 사람으로 확대되는군요. 그래도 파커가 가장 유력합니다. 파커에게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친구 양반? 저와 함께 펄리파크까지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즉각 집을 나섰다. 포어러가 플로라 양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얼마 안 되어 플로라가 나왔다. 마드모아젤 플로라, 작은 비밀을 한 가지 털어놓아야겠습니다. 전 아직도 파커가 결백하다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도움을 받아 작은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그가 한 행동을 재구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구실을 대야 하는데, 아,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 좁은 복도에서 하는 이야기를 바깥 테라스에서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하죠. 이제 종을 울려 파커를 불러 주시겠습니까? 내가 종을 치자 곧이어 여느 때처럼 사근사근한 태도로 파커가 나타났다. 부르셨습니까, 선생님? 그렇다네, 파커. 조그만 실험을 한 가지 해볼 생각이네. 내가 블런트 소령님께 서재 창문 바깥 테라스에 계셔달라고 했다네. 그날 밤 플로라 양과 자네가 이 복도에서 나눈 이야기를 거기서 들을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라네. 그날 자네가 가져온 쟁반 같은 것을 가져와 주겠나? 파커는 자리를 떴고 우리는 서재 문 밖의 좁은 복도로 나갔다. 잠시 후 바깥 통로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파커가 탄산수 한 병, 병에 담긴 위스키, 그리고 유리컵 두 개가 놓인 쟁반을 들고 문간에 나타났다. 포아로가 매우 흥분하는 듯이 손을 들어 올리며 외쳤다. 잠깐만, 모든 걸 순서대로 해야 하네. 일어났던 대로 그대로 말일세. 그게 바로 내 방법이라네. 외국식이군요, 선생님. 현장 검증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파커가 물었다. 그는 예의 바르게 포아로의 지시를 기다릴 뿐 별로 동요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포아로가 소리쳤다. 아, 이 친구 파커 뭘 아는군. 이런 일들에 관한 걸 읽었나 보군. 자, 부탁인데 모든 것을 가능한 한 그때와 똑같이 하도록 하세. 자네는 바깥 통로에서 들어왔다고 했고 마드모아젤 플로라가 어디 있었지? 여기요. 플로라가 서재 문 바로 밖에 와서 서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파커가 말했다. 저는 막 문을 닫은 참이었어요. 플로라가 말했다. 맞습니다, 아가씨. 지금처럼 문 손잡이를 잡고 계셨죠? 파커가 동의했다. 그럼 알레, 내게 연극을 보여주게. 포아로가 말했다. 플로라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서 있었고, 파커는 통로에서부터 쟁반을 들고 걸어왔다.
그가 복도 안으로 들어선 순간 플로라가 말했다. 오, 파커, 큰아버지께서는 오늘 밤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으시대요? 제대로 했나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맞습니다. 플로라가 씨, 다만 밤이 아니라 저녁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파커는 좀 연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평소처럼 문 단속을 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파커가 문을 통해 나가자 플로라도 그의 뒤를 따라 나와 중앙 층계를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됐나요? 그녀가 어깨 너머로 물었다. 훌륭합니다. 포아로가 손을 비비며 소리쳤다. 그런데 파커, 그날 저녁 유리컵을 두개 갖고 간게 분명한가? 컵한 개는 누구를 위한 거였지? 저는 항상 컵을 두개 가져갑니다, 선생님. 더 시키실 것은 없습니까? 없네, 고맙네. 파커가 마지막까지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물러갔다. 포아로는 미간을 찌푸린 채 현관 한가운데 서 있었다. 플로라가 계단을 내려와 우리 곁으로 왔다. 그녀가 물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나요? 저는 무슨 일인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포아로가 그녀에게 감탄한 듯한 미소를 보였다. 마드모아젤이 꼭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파커의 쟁반 위에 잔이 두개 있던가요? 플로라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두 개였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선생님이 실험의 목적인가요? 포아로가 그녀의 손을 잡고 토닥거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언제나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지 알아보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파커가 말한 건 진실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포아로가 생각에 잠긴 채 대답했다. 잠시 후 우리는 마을을 향해 왔던 길을 되짚어 가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유리컵에 대해 물으신 거죠?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포아로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무슨 말인든 했으니까요. 그 유리컵에 대한 질문 아니라 다른 아무 질문이라도 상관없었죠. 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쨌든 친구 양반, 제가 알고자 했던 건 이제 알아냈습니다. 이 정도로 말해두지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어느 날 저녁 마작을 하면서 그날 밤 우리는 자그마한 마작 파티를 열었다. 이런 종류의 간단한 여흥은 킹스 에벗에서 아주 흔하다. 손님들은 저녁 식사 후 장화와 비옷 차림으로 모여든다. 그들은 커피를 함께 마신 다음 나중에 케이크, 샌드위치, 홍차를 즐긴다. 그날 밤 우리의 손님은 가넷 영각 교회 근처에 사는 카터 대령이었다. 이런 파티에서 우리는 많은 소문을 주고받았는데 때로는 잡담이 너무 지나쳐 게임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기도 했다. 우리는 전에 브릿지 게임을, 정말이지 극도로 수다스러운 브릿지 게임을 하곤 했다. 그러다가 마작이 훨씬 조용한 게임임을 알게 되었다. 자기 편이 도대체 왜 특정 패를 내놓지 않는지 짜증스럽게 물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솔직히 말해 여전히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브릿지 게임처럼 신랄하지는 않았다. 정말 추운 밤이요, 안 그렇소, 셰퍼드? 불쪽으로 등을 돌린 채서 있던 카터 대령이 말했다. 누이는 가넷 양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잔뜩 껴입고 온 겉옷을 벗는 걸 도와주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의 고객길이 생각나는군. 왜안 그렇겠어요? 내가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저 가엾은 에크로이드 씨의 일은 정말 수수께끼 같소. 대령이 커피잔을 받아들며 말을 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애군이 낀것 같다는 거요. 우리끼리 얘긴데 말이요. 셰퍼드, 협박이 있었다는 말이 들리더군. 대령은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분명 여자가 관련된 게 틀림없어. 사건 이면에 여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오. 그때 누이와 가넷 양이 들어왔다. 가넷 양이 커피를 마신 동안 누이는 마작 상자를 꺼내서는 탁자 위에 패를 쏟아 잘 섞었다. 대령이 농담하듯 말했다. 패를 씻으시는군. 그렇소. 상하이 클럽에서는 패를 씻는다고 표현한다오. 누이와 나는 둘다 마음속으로 카터 대령이 상하이 클럽에 가본 적이 없을 거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는 인도에서 더 동쪽으로는 가본 적이 없을 터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인도에 있으면서 쇠고기 통조림, 자두, 사가잼 등을 몰래 빼낸 모양이었다. 하지만 대령은 몹시 군인다웠고 킹스 에벗에서는 모두에게 자유로운 개성 표현이 허용되어 있었다. 그럼 시작할까요? 누이가 말했다. 우리는 탁자에 둘러앉았다. 5분간 정적이 흘렀다. 우리 중 누가 제일 먼저 패를 쌓을 수 있을까 하는 은밀하되 무시무시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캐롤라인 노이가 입을 열었다. 어서 하렴 제임스. 네가 동풍이야. 나는 패를 하나 버렸다. 한두 판의 진행됨에 따라 삼죽 이나 이통, 퐁 등의 단조로운 말들이 터져나왔고 가넷 양은 퐁 취소를 연발을 했다. 자기 것도 아닌 패를 자기 것이라고 경솔하게 주장하는 그 여자의 버릇 때문이었다. 오늘 아침 플로라 에크로이드를 봤어요. 퐁, 아니 퐁 취소, 제 실수예요. 가넷 양이 말했다. 사통 어디서 봤는데요? 노예가 물었다. 그 아이는 나를 못 본 것 같더군요. 가넷 양은 무척 심각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런 어조는 조그만 마을에서가 아니라면 무척 어색하게 들려 터였다. 아, 초. 캐롤라인 노예가 흥미를 보이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요즘은 초가 아니라 치우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넷 양이 잠시 화제를 돌렸다. 말도 안 돼요. 나는 항상 초라고 해왔어요. 노예가 응수했다. 상하이 클럽에서는 초라고들 합니다. 카터 대령이 한마디 했다. 가넷 양은 찔끔 물러섰다. 잠시 게임에 열중하던 누이가 물었다. 플로라 에크로이드에 대해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 애가 누군가 같이 있던가요? 당연히 그랬죠. 가넷 양이 대답했다. 두 여자의 눈길이 마주치더니 무슨 정보를 교환하는 것 같았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내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걸요? 누이가 흥미를 보이며 말했다. 당신 차례예요, 캐롤라인. 대령이 말했다. 그는 때때로 잡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게임에만 열중하는 선 굵은 사나이의 태도를 취하곤 했다. 하지만 거기에 속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넷 양이 말을 계속했다. 내 생각으로는 저런, 당신이 버린 게 죽이죠? 오, 아니군요. 이제 보니 통이었군요. 내 견해를 물어본다면 플로라 양은 정말인지 운이 좋다고 하겠어요. 그엔 정말 운이 좋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오, 가넷 양? 그 녹발의 펑이요. 어째서 플로라 양이 운이 좋다는 거요? 그 애가 무척 매력적인 처녀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만, 대령이 말했다. 범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죽은 사람의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게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일단 의심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 플로라 양은 자기 큰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녀에게 몹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라이프 페이턴이 그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플로라에게 혐의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가넷 양이 알만한 건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이런, 그만하세요. 정말 플로라 에크로이드 같은 젊은 처녀가 자기 큰아버지를 냉혹하게 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부드럽게 항의했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파리의 암흑세계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가장 지독한 여자 범인들 중에는 천사 같은 얼굴의 젊은 처녀도 있다더군요. 가넷 양이 대답했다. 그건 프랑스 얘기지요. 캐롤라인 노이가 즉각 토를 달았다. 바로 그렇다오. 아주 기묘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소. 인도의 시장에 떠돌던 얘긴데, 대령이 입을 열었다. 끝없이 계속된 대령의 이야기는 정말인지 재미가 없었다. 오래전 인도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저께 킹스 에버스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비교한단 말인가. 다행히 누이가 그 판을 이기는 바람에 대령의 이야기가 중단되었다. 여느 때처럼 내가 켈러인의 틀린 계산을 바로 잡아주는 좀 거북한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새 판을 시작했다. 동풍이 지나갑니다. 랠프 페이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산만. 하지만 지금은 가만히 있기로 하죠. 누이가 말했다. 그래요, 캐롤라인? 초, 아니 내 말은 펑이라고요. 가넷 양이 말을 받았다. 그래요, 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장화 얘기는 맞았죠? 그러니까 검은색이었잖아요. 가넷 양이 물었다. 꼭 들어 맞았어요. 캐롤라인, 누이가 대답했다. 그걸 알아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넷 양이 물었다. 캐롤라인은 입을 꼭 다물고는 그곳에 관해서라면 다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펑, 아니 펑 취소. 의사 선생님께서는 푸아로 씨와 항상 같이 계시니까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시겠죠? 가넷 양이 물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제임스는 너무 신중해. 아, 암콩이네요. 캐롤라인 누이가 말했다. 대령이 휘파람을 불었다. 한동안 잡담이 끊겼다. 퐁도 당신 거요. 그러고 보니 삼원패로 퐁을 둘 하셨군. 우린 조심해야겠어. 캐롤라인 양이 크게 날 것 같소. 우리는 한동안 일정한 주제로 얘기를 하지 않는 채 게임에만 열중했다.
카터 대령이 말을 꺼냈다. 그 푸아로라는 사람 말이요, 정말 훌륭한 탐정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탐정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신분을 감춘 채 이곳에 왔답니다. 캐롤라인 누이가 엄숙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가젯 양이 입을 열었다. 초, 우리 같이 작은 마을로선 정말 멋진 일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클라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애가 폴리파크의 하녀인 엘씨와 친한 사이인데, 엘씨가 클라라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곳에서 큰돈이 없어졌는데, 그 애, 그러니까 엘씨 생각으로는 심부름하는 하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대요. 그 하녀는 이번 달로 그곳을 그만둘 건데 밤마다 몹시 운다네요. 내 의견을 묻는다면 그 애가 악당들과 관련이 있지 싶어요. 그 애는 항상 좀 이상했어요. 이 근처 처녀 중에 어울리는 친구도 없고요. 쉬는 날에는 혼자 외출하곤 했죠. 정말이지 부자연스럽고 수상했어요. 한 번은 우리 여성 친목회에 나오라고 했지만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며 가족 같은 것들에 관해 몇 가지 물어봤는데 태도가 정말이지 건방지다고밖에 할수 없었어요. 겉으로는 무척 공손했지만 노골적으로 내 입을 다물게 만들더군요. 가넷 양이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하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대령이 상하이 클럽에서는 활발히 게임을 엮어가는 게 철칙이라고 한마디 했다. 우리는 활발한 게임을 한판 벌였다. 그 러셀 양 말이에요. 금요일 아침에 진찰 받는다는 핑계로 여기 왔었는데 내 생각엔 독약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러 왔던 것 같아요. 오만. 캐롤라인 누이가 말했다. 초, 정말 놀라운 얘기네요. 과연 그럴까 궁금하군요. 가넷 양이 말했다. 독약이긴데 말이오. 아, 뭐라고 했어? 내가 패를 안 버렸다고? 오, 팔죽. 대령이 소리쳤다. 맞아, 가넷 양이 소리쳤다. 누이는 무척 약이 오른 것 같았다. 홍중이 하나잖아. 조금 전 3량을 좀 가져올 걸. 캐롤라인이 애석하다는 듯이 말했다. 내가 정룡 두 개를 줄곧 가지고 있었는 걸. 내가 한마디 했다. 정말 너답구나, 제임스. 넌 게임 정신이 뭔지 모른다니까. 누이가 나무라듯이 응수했다. 하지만 나는 자신이 현명하게 게임을 꾸려갔다고 생각했다. 만약 누이가 마작에 올랐다면 나는 누이에게 큰 돈을 잃었을 터였다. 가넷 양은 그 판을 이기긴 했지만 점수는 형편없었다. 캐롤라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점을 지적했다. 동풍이 지나갔고 우리는 말없이 새 판을 시작했다.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요. 누이가 말을 꺼냈다. 뭔데요? 가넷 양이 부추기듯이 물었다. 랠프 페이턴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한것 말이에요. 그래서요, 캐롤라인. 가넷 양이 부추기듯 말하고는 이어 외쳤다. 초. 초를 그렇게 일찍 부르는 건 약하다는 표시예요. 더큰 판을 노려야죠. 캐롤라인이 엄한 어조로 말했다. 알아요. 그런데 랠프 페이턴에 대해 어디까지 말했죠? 가넷 양이 물었다. 그래요, 사실. 난 그가 어디 있는지 집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동작을 멈추고 누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정말 흥미롭군요, 캐롤라인 양. 순수하게 당신 생각이요? 카터 대령이 물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에 대해 설명드리죠. 우리 집 현관에 걸려있는 커다란 우리 지방지도 아시죠? 우리 모두가 안다고 대답했다. 저번 날 푸아로 씨가 나가면서 그 지도 앞에 걸음을 멈추고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근처에는 유일한 큰 도시가 크랜체스터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가 가고 나자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슨 생각인데요?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죠. 당연히 랄프가 크랜체스터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쌓아둔 내 패를 넘어뜨렸다. 누이는 즉각 나를 힐책했지만 건성으로 하는 말이었다. 그녀는 자기 생각에 열중해 있었던 것이다. 크랜체스터라고 했어? 캐롤라인 양, 분명 크랜체스터는 아닐 거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을 리가? 대령이 외쳤다. 캐롤라인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면 랠프는 기차를 타고 여기를 빠져나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걸어서 크랜체스터까지 간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엔 지금도 그곳에 있고요. 아무도 그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내가 그 논리에 몇 가지 이의를 제기했지만 너는 일단 무엇인가를 확신하면 무슨 수로도 그걸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다. 가넷 양이 생각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까 포아로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요. 정말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인데. 오늘 오후에 저는 크랜체스터로 가던 길로 산보를 나갔다가 포아로 씨가 차를 타고 크랜체스터 쪽에서 오는 걸 봤어요. 우리는 모두 시선을 교환했다. 어머나, 이런 올라놓고도 모르고 있었네. 가넷 양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 바람에 캐롤라인 누이의 주인은 창의적인 추리 활동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그녀는 가넷 양에게 여러 짝들이 뒤섞인 채로 초를 너무 많이 부르면 마작을 올라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넷 양은 동요하지 않는 얼굴로 그 말을 들으며 자기 산가지를 모았다. 그래요, 캐롤라인, 당신 말 알아요. 하지만 그건 어떤 패를 갖고 시작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은가요? 그녀가 물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크게 이길 수 없을 거예요. 누이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각자 자기 방식이 있는 게 아닐까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내가 이기고 있네요. 가넷 양이 자기 산가지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상당히 잃고 있는 듯한 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풍이 지나가고 우리는 다시 새 판을 시작했다. 애니가 차를 가져왔다. 누이와 가넷 양은 둘다 조금 화가 나 있었는데 이런 파티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조금 빨리 해주면 좋겠네요, 가넷 양. 중국 사람들은 패를 어찌나 빨리 내는지 마치 참새가 날개를 퍼뜨기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더군요. 가넷 양이 무슨 패를 낼까 망설이자 누이가 한마디 했다. 한동안 우리는 중국 사람들처럼 게임을 했다. 당신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군. 셰퍼드, 정말 의문스럽소. 그 훌륭한 탐정과 짝을 이루어 다니면서도 사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말이오. 카터 대령이 원황한 어조로 말했다. 제임스는 좀 유별난 유형이지요. 정보를 내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안다니까요. 누이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정말이지 않은 게 없습니다. 포아로 씨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대답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흘리지 않는 법이지. 그 외국인 탐정들은 워낙 훌륭한 친구들이니 말이요. 질문을 교묘히 피하는 기술이 뛰어날 거요. 대령이 싱글거리며 말했다. 펑, 그리고 마작. 가넷 양이 차분하게 승리를 알렸다. 상황이 좀더 긴박해졌다. 가넷 양이 세번 연달아 마작을 외치자 짜증이 난 누이는 우리가 새로 패를 쌓을 때 나에게 말했다. 너 정말 지루하게 보는구나, 제임스.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말이다. 하지만 누나, 나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말하는 그런 얘기라면 말이에요. 내가 항의했다. 너희가 패를 정돈하면서 응수했다. 엉터리 같은 소리. 넌 뭔가 흥미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나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흥분되어 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완승. 다시 말해서 원래 가진 패로 마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런 패를 잡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다. 승리의 기쁨을 억누르며 나는 내 패를 탁자 위에 펼쳐 놓았다. 상하이 클럽에서는 팅호라고 한다지요? 완승입니다. 대령의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정말 놀라운 일이군. 이런 건 생전 처음 봤어. 그가 외쳤다. 그 순간이었다. 캐롤라인의 비웃음에 약이 올랐던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만 분별을 잃고 한마디 하고 말았다. 흥미로운 일이 있다면 금으로 된 결혼 반지는 어떨까요? 그 안쪽에는 날짜와 알로부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생략하겠다. 난 어쩔 수 없이 그 귀한 물건이 발견된 정확한 장소와 날짜를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3월 13일이라 정확히 6달 전이로군. 누이가 말했다. 온갖 흥분된 의견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추론을 세울 수 있었다. 카터 대령의 의견. 랠프는 남몰래 플로라와 결혼했다. 가장 즉각적이고 단순한 결론. 가넷 양의 의견. 로저 에크로이드가 페이러스 부인과 남몰래 결혼했다. 캐롤라인 누이의 의견. 로저 에크로이드가 관리인인 러셀랑 양과 결혼했다. 나중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려갈 때 누이에게서 좀더 그럴듯한 네 번째 추론이 나왔다. 내말 들어봐. 제프리 레이먼드와 플로라가 결혼했다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아. 누이가 불쑥 말했다. 그렇다면 R로부터가 아니라 G로부터 해야 하잖아? 넌잘 모르는구나. 남자를 성으로 부르는 여자들도 있단다. 그리고 오늘 저녁 가넷 양이 한말 너도 들었을 거다. 플로라가 좀 푼수 같은 데가 있다는 것 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듣기에 가넷 양이 꼭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지만
나는 의종을 파악한 누이의 지식을 존중하기로 했다. 헥터 블런트는 어때? 혹시 그가? 내가 넌지시 말했다. 말도 안 돼. 그가 플로라에게 찬사를 보낼 수는 있어. 심지어 사랑할 수도 있지. 하지만 잘생긴 비서를 두고 자기 아버지 뻘대는 늙은 남자하고 사랑에 빠질 여자는 없다. 그 애가 자기도 모르게 블런트 소령을 자극했을 수는 있어. 처녀들이란 원래 교묘한 데가 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내게 분명히 말해두면, 제임스 셰퍼드, 플로라 에크로이드는 랠프 페이턴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어. 한 번도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다고 내 말을 믿는 게 좋을 거다. 나는 캐롤라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